가해 텐션 업 흥폭발 노래방 호이 짱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7 울적한 기분도 지친 마음도 한 번에 잊게 만들어주는 최파탄 노래방 내 멋대로 넘버 7 원래도 애긴 쌓였지만 요즘 TV만 틀면 어디서든 나오고 있는 대세 호의 김호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영 씨. 네네네. 뭐 헤드폰 그냥 밑으로 쓰세요. 아니 그러려고 했는데 예. 오늘 좀 약간 안 받 이게 좀 타이트하게 잘 안 되네요.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 너무 예쁘게 하셔가지고 네네네네. 예 혹시 예, 헤드폰이 맞습니다. 예. 머리를 옆에 이렇게 싹 한번 꼬고 예. 이마에 또 싹 한번 그렇죠. 예. 아니 요 헤어스타일이 지금 예. 약간 저희 시그니처 헤어스타일이 되고 있어요. 약간 세바스찬 느낌이네요. 아 그런가요? 예, 오늘은 더 제가 약간 예. 좀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데 예, 예. 밀고 있습니다. 예, 예. 끝은 그러면 그 디자이너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네, 저희 나는, 주문으로 인해서. 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호이가 만졌을 것 같은 느낌. 아, 노노노노. 노노노노노. 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합의하에 된 내용이에요. 네, 합의하에. 네. 네. 자, 우리 오늘 호이는 마치 소년같이 예. 네. 야구 한판 뛰어들 그렇죠. 것 같은. 그렇죠. 보이룸으로다가 네. 살짝 입었어요. 예. 요즘에 이런 그 자켓이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예. 엄청 유행이어가지고. 요 룩의 그 정 식 이름이 있던데. 아, 예. 뭐 본버 자켓이라고 하나? 본버 자켓 말고 맞고 바시티. 아, 예. 아, 룩 자체를. 예. 그거 잠 점퍼 이름을 예예 예. 그걸 입으셨고. 아, 네. 그리고 또 속에 또 조끼 베스트를 거쳐 입으셨네요. 아, 사실 속에 예. 조끼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예요? 예, 자켓이에요. 오. 네, 왜냐면 제가 예. 또 이따가 예. 일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예. 혹시 또 몰랐어. 요. 슬쩍 그러니까 이런 자켓을 지금 입었죠. 이쁘다. 예, 예, 자 여러분 컬러는 다크 그린 맞습니다. 네, 스벅 그린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속에다가 그렇죠. 포인트로다가 네. 형광 네 네온 예전에, 오렌지 예, 예 환타 색깔 그 음료 색깔을 예, 예, 제가 예. 그렇게 이제 해봤어요. 네 아쉬워요. 바지는 뭘 입으셨나요? 바지는 사실 약간 이제 레더를 입었는데 오, 컬러를 예. 컬러를 이제 그린으로 맞췄죠. 야, 저런 색깔의 가죽 바지 갖고 있기 쉽지 않은데 앤드 양말 컬러를 네? 같이 맞췄다는 점 오렌지 네. 컬러로 그겁니다. 네. 그것뿐이에요. 신발은 또 내리세요. 네. 네. 아, 오늘은 정말 따뜻함도 잡고 네. 발랄함도 잡았네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아니 오늘 은근히 바람이 엄청 추워요. 불더라고요. 예, 오늘 같은 날 따뜻하게 입고 나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실 거고 맞아. 오늘 같은 날 좀 춥게 입으시면 달달달달 떠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네. 나가실 일 있으면. 자, 7954님이 호영님 어제 생일 잘 보내셨나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생일뿐 아니라 언제나 행복 많이 끌어올려 드는 그런 날들 되세요. 네, 지났지만 또 생일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어제 예. 바로 생일이었죠. 네, 김병규 씨가 호이 지난주에 뮤직 어워즈 참석하신 거 봤는데 아무나 소화 못하는 옷에 검은 통굽의 신발 정말 연예인이다 연예인이야. 오, 네. 아, 네. 아, 치마 비슷한 것도 옆에 걸쳐주시고 제가 걸쳐봤어요. 예, 그거를 예. 좋네요. 예. 싹 한번 해봤습니다. 자, 7738님이 마젠타 핑크로 에너지를 끌어올렸어요. 지난주 호이님이 올해의 컬러 알려주셔서요. 아, 기분 아, 좋죠. 그렇죠. 네. 마젠다 핑크요? 마젠다 핑크라고 보통 우리 또? 그냥 마젠타 그렇죠, 그렇죠. 마젠다 핑크. 네. 자, 김찬주 씨가 호이 별스타 들어가 봤는데요. 세상 알록달록하네요. 정말 호의스러워요. 팔로워가 17만이라 저 하나 더 팔로워 한다고 티도 안 나겠지만 팔로워 해봅니다. 피드가 호의처럼 즐거울 것 같아요. 오늘도 텐션 끌어올려 보아요. 아니 17만이면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적다니까요. 우리 호의가 아이 아유, 이제 적다고 그럼 이제 이 방송 나가면 20만 내고 아우, 예, 정말 또. 뭐 주변에 너무 팔로워 수가 많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에 아, 그래? 비해서 그럼 많이 좀 해달라고 예? 지금
뭘 또 그게 또 뭐 그렇게 예, 뭐 내가 그걸로 뭐 뭘 판매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보고 싶은 사람만 들어오세요. 맞아. 판매하고 이런 분들 사람들은 좀 유입이 많이 되죠. 예, 유입이 많이 되는데 그렇구나. 저는 또 그런 거는 아니니까. 예, 예.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호이의 별스타가 20만이 되는 걸 기다리며 자, 오늘의 주제 소개해 볼까요? 네, 오늘은요. 청취자 3572님께서 차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일상에서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낀 적이 많거든요. 아, 이런 맛에 내가 돈 버는구나. 그래, 이렇게 좀 쓰면서 살아야지. 정말 어른 같은 내 모습에 취할 때 진짜 찐 행복을 느끼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들어본 오늘의 차트. 별거 아니지만 부자가 된 기분이 드는 순간. 넘버 7. 빠밤. 이런 사람이 부자입니다. 예. 그렇지. 순간순간 와, 나 부자인 것 같아. 뭐 이런 걸 느끼는 어떤 사람은 너 너무 부자잖아. 그러면 부자 뭐해. 내 주변에서 내가 제일 가난한데. 항상 비교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 마음이 늘 가난한 것 같아요. 그렇지. 마음이 가난한 거지. 그렇죠. 근데 뭐 하나 할 때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래. 그렇지. 이 맛에 돈 벌지. 그러면 또 부자의 그럼요. 느낌이지.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은 부자가 돈도 돼. 또 들어오는 것도 맞아, 있고 부자가 맞아, 돼. 맞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 어디 가서도 제가 돈 쓰고 그럴 때 심지어 얼마 전에 뭐 예전에 이제 이석훈 씨가 하는 너튜브에서도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뭘 쏠 때 아우 홈쇼핑에서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 이거 참 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제가 대단히 이렇게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남들이 기분 좋아지게끔 그럼.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예.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는 건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써도 되게 없이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낼 건데도 야 오늘 이거 누가 살 거냐, 누가 살 거냐 해서 먹는 사람 계속 불안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가 내 살 건데 내가 냈다. 그건 무슨 폼인지 몰라죠. 그렇지, 그렇지. 자 오늘 내가 살 거니까 마음껏 먹어. 좀 이래야지. 계속 자기가 살 거면서 오늘 이거 누가 살 거야? 아 누가 살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게 약간 조금 쫄리게 하는 그러니까 게 그게 있어. 그게 참 성격인데. 그렇죠. 이왕이면 이렇게 부자 마음을 갖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572님이 만들어준 네. 별거 아니지만 부자가 된 기분이 된 순간 넘버 치스 빠밤 7위 만나볼게요. 아 이건 도중에 모르니까 도중에 놓치니까 차고 들어가니까 그러네. 힘들지. 차고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렇지. 7위 샤이니 링딩동. 요즘은 거의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자기 전에 누워서 내일 먹을 음식도 시키고 옷도 사고 생활용품들도 다 주문하거든요. 그럼 보통 다음날 문 앞에 택배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2단, 3단으로 쌓여있는 택배를 집으로 들여보낼 때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아, 우리 호영 씨도 좀 택배 많이 시켜요? 많이 오죠.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완전히 달라진 것 그럼. 같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말 택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도 많이 포장이 돼서 오니까 와 그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박스에 비닐에 그렇긴 하지. 근데 어쨌든 사실 되게 이제 빨리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딜리버리 서비스가 맞아. 배달 서비스가 네, 세계 최고래요. 진짜 근데 너무 빨리 오잖아요. 어떨 때 정말 그 다음 날 아침 아침 오잖아. 예. 밤에 했는데 예. 우리 문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근데 이런 거 막 쌓일 때. 기분 좋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때가 또 있죠. 1227님이 매주 복권을 사는데 그냥 일주일치 꿈을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가 부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사실 복권의 뜻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일주일 한 주 동안 아 되면 어떡하지? 기대감과 그 티나는데 못 타고 가야 돼. 왜 복권 당첨된 사람 가는 거 있잖아. 뭐 택시 타갖고 뭐 어디 가주세요 하고서 양복 입으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꿈에 좋아요. 자 그렇다면 7위고 샤이니의 링딩동 들어보겠습니다. 베이베 내게 반해버린 내게 3572님이 보내준 부자가 된 기분이 드는 순간 넘버 치스 빠밤 6위입니다. 냠냠냠냠냠 너의 기억을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너의 미소를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냠
6위 이진아 냠냠냠. 요즘은 집 앞에 반찬 가게도 많아서 대부분 반찬이나 음식을 사서 먹지만 가끔 작정하고 요리 재료들 싹 다 사서 멸치볶음, 미나리 무침, 미역줄기, 어묵, 볶음 등등 밑반찬을 가득 만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밑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어찌나 마음이 뿌듯한지. 맞죠? 또 식구들이 좋아하면서 먹어주면은 만수르가 부럽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왜 말해 뭐예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 그렇지. 이게 가족들이에요. 맛있게 먹어주면 정말 기분 좋죠. 맞아. 맞아. 와 근데 이분이 반찬 드시는 거 보니까 집밥이 아주 퀄리티가 괜찮으신 분이죠. 먹을 드실 줄 아는 분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멸치볶음에 미나리 무침 이런 거 얼마나 진짜 요리책에서만 봤지 이게 쉽게 먹을 수 있지 않잖아요.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잘 안 하게 되고. 그렇지. 엄마가 있으면 몰라도. 그럼. 그리고 가족들이 사는 집도 예를 들면 멸치볶음 같은 것도 잘 믿고 그렇지. 있을 때는 또 손도 안 가다가 그래 맞아 찾아 그걸 또 그래. 찾아 아는구나. 아유, 거기에 견과도 넣고 그럼, 그럼 너무 맛있는데 당연하지. 찐득찐득한 것도 그치. 좋고 자잘한 멸치도 그치, 좋고 그치. 자잘한 멸치를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어. 아유, 진짜 먹을 줄 아네. 아유 정말 미역줄기 볶음 같은 것도 아유. 맛있는데 혼자 산 사람은 하기가 안 돼. 힘들죠. 그럼 최정민 씨가 냠냠냠냠냠냠 너무 웃겨요 하셨어요. 윤영 씨가 전 음식에는 돈을 안 아껴서요. 특히 빵집 가서 가격 안 보고 마구 담을 때 괜히 돈 좀 있어 보여요. 붙진 않네. 그럴 수 있어. 예. 왜냐면 이게 우리가 빵값이 은근히 솔솔치 않아요. 맞아. 그냥 4,500원, 5,200원 그래. 이런데 담으면 막 6,7만 원 나올 그럼, 때도 있어. 그럼요. 막 패스트리 같은 거 막 슬쩍 9,800원? 막 그렇지. 10,000원? 막 이런 거. 그럼. 많지 세상에. 옛날 같았어 봐. 4,000 얼마짜리가 세상에 설렁탕 한 그릇 값이지. 그렇지, 그렇지. 한 그릇. 그래. 한 그릇 맞아. 값이지. 그럼. 그 이 빵이 아니면 빵집 베이커리 하시는 분 뭐 사실 더 많이 받아야죠. 아, 당연하죠. 예, 그치만 그만큼 이게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서 그렇게 않아. 그때 가서 그렇게 딱 먹는 거 담으면 약간 뿌듯하지. 뿌듯하지. 난 어제도 그렇게 식빵이 먹고 싶었는데. 아니 저는 어릴 때 희한해. 어릴 땐 빵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빵이 왜 이렇게 땡겨? 요즘 너무 맛있어. 빵은 아트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정말 식빵은 식빵대로 베이글대로 진짜 케이크는 케이크대로 너무 맛있어. 그럼. 난 어제 정말 말랑말랑 식빵을 싹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딸기잼이랑 땅콩 버터잼이랑 막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때 그거 하나 배달하기엔 너무 늦게 올 것 같고 포기했네. 고민하다가 그냥 그래요.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되는데 이상한 걸 먹어서 후회 만발. 아, 더한 그러니까 걸 사람은 먹었네. 먹고 싶을 때 그걸 먹어야 돼. 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 손혜담 씨가 제가 좋아하는 마라탕을 먹고 싶을 때 분모자 당면, 넓적 당면, 새우꼬치 이것저것 막 추가할 때 부자된 느낌과 함께 너무 행복했어요. 이러려고 돈 버는 거죠. 당연하죠. 뭐 추가하고 막 이럴 그래. 때. 아 분모자랑 넓적 당면이랑 두 개 같이 시키려고 돈 버는 거지. 당연하지. 그래 이렇게 사실 먹는 거에 그러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돈 벌었을 때 적어도 우리 자식이 뭐 먹고 싶다고 할 때 가격표 안 보고 시켰으면 하는 느낌이다. 있어. 그리고 그럴 때 부자가 된 느낌이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인터뷰 하잖아요. 예, 맞아. 자, 그렇다면은 3572님이 보내준 부자가 된 기분이 드는 순간 넘버 7 스파밤 5위입니다. 언제 쉬어? 이게 좀 잘 쉬어야 돼. 도둑숨을 쉬어야 돼. 예, 이게 숨을 5위 거북이 비행기. 최근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물가가 저렴한 지역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여행이니까 돈 아끼지 않고 펑펑 쓰면서 놀았거든요. 특히 동남아 시장에 가서는 아이들한테 너네 갖고 싶은 거 다 말해. 다 사줄게. 다. 통 크게 놀았더니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래 이거야. 그렇죠. 사실 또 이런 데는 우리나라
자꾸 생각하게 돼. 우리나라에선 이 주스 얼마, 이 가격에 못 마시는데 그렇죠. 막 이러고. 그럼. 어머 이거 뭐 압구정동에서 먹으려면 이거 25,000원인데 여기 3,000원이야 막 이러면 막 더 먹 막. 당연하죠. 네, 최조희 님이 몇 주 전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는데 동남아는 물가가 정말 저렴하잖아요. 맛집 가서 10가지도 넘는 음식을 다 시키고 땡모반, 수박 주스까지 한 잔 딱 마시면 부자를 넘어서 귀족이 된 것 같아요. 우와, 그래요. 아이고 땡모반. 수박 주스도 먹고 싶네요. 네. 정양현 씨가 신혼여행 갈 때 비즈니스 타고 가는 게 버킷리스트였어요. 진짜 한번 탈만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예. 진짜 부자, 나 부자 됐나 봐 이런 느낌 갖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다현 씨가 아내 몰래 산 낚싯대로 낚시 가서 돔 한 마리 잡잖아요. 와, 그럼 뭔가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면서 든든하고 큰 돈을 만진 것처럼 부자 된 기분입니다. 아, 낚시 좋아하시는 분. 호영 씨 낚시 에이 싫어하게 생겼어. 에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그 대학배 태워 거기 앉아서 아유, 그 움직임도 진짜. 없이 말도 또 크게 못하더라고. 아유, 고기들 때문에. 그래, 고기 못 온다고. 그럼. 아이고, 진짜. 아이고, 원감생신 거기를 앉죠. 내가. 근데 이제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내 몰래 산 낚싯대.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부자 된 느낌이네요. 그렇지. 김미진 씨가 얼마 전에 욕실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퇴근하고 예쁜 욕실에서 반신욕을 하고 향기 좋은 바디로션을 바를 때 제가 정말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정말 내가 느껴야 돼. 느낄 때 행복한 거고 그게 부자야. 그렇죠? 아무리 뭐 좋은 향초를 몇 개 키고 막 오이를 떨구고 막 장미잎을 뿌리고 막 이래도 뭐 이러고 있으면 그 느낌은 뭐야.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느끼면 이렇게 인조이하면 정말 부자인 겁니다. 이성수 씨가 남들 일하는데 연차 쓰고 휴가 갔을 때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이 부자가 된 느낌을 느낄 때 부자인 거예요. 그치. 네, 김인자님이 아이들이 셋인데 한 명은 커서 집 사주고 둘째는 자동차 셋째는 옷 사준다네요. 저는 부자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부모님이 그럼. 마음이 진짜 주름살이 펴지는 것 세상에. 같아. 엄마 나중에라도 저는 혼자 살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엄마한테 기대지 마세요. 이런 것보다 아니 그게 현실이라도. 엄마 내 집 사주고 막 이러면서. 그렇지. 차 사주고 난 옷 결혼도 사줄게. 안 해. 엄마랑 살 거야 막 이러면 그럼. 아이고 얘 안 돼 뭐 이래도 아이고. 그래도 기분이 예. 낫죠. 맞아요. 자, 오이곡 거북이 비행기 듣고 4부로 돌아올 건데 여러분들. 네? 사소하지만 부자가 된 기분이 들 때 어떤 순간인지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프리 무료예요. 화정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 비타민 우리 호이 김호영 씨와 네 멋대로 넘버칠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자 함형진 씨가 자동차 주유양 표시 바늘이 만땅을 가리키고 있을 때 부자 된 느낌이에요. 기름 부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거 느낌 있지. 있어. 맞아. 네. 기름 가득 넣었을 때 그 부자 된 느낌 있어요. 이정자 씨가 1년 적금 만기가 되어 냉장고를 보러 갔는데 마음에 든 냉장고를 현금으로 멋있게 결제.
너무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침대랑 냉장고는 좋고 비싼 거를 사야죠. 아, 이분 뭐 아시네. 그러니까. 맞아, 맞아. 침대하고 냉장고는 진짜 좀 그쵸? 좋고 큰 거 사면 좋죠. 맞아요. 예, 예, 예. TV도 그렇고 가전 좀 그런 것들은. 특히 냉장고는 좀 최신 걸 사야 그 전기 소비도 좀 좋대요. 우리 막 10년 20년 된 거 쓰면 그 전력 소비가 그렇지, 크다네. 그렇죠. 야, 이거 그냥 캐쉬로 그냥 단박에 쫙. 예. 장석환 씨가 프로젝터 하나 사서 집 천장에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를 실제 사람만하게 나오도록 크게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보면은 부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자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3572님이 보내준 부자가 된 기분이 든 순간 넘버치 스파밤 4위 곡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자, 다 같이 따라 불러요. 불러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4위 도사연 만남. 제가 최근에 반려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베란다 가득 푸릇푸릇한 식물도 키우고 직접 상추도 기르고 방울토마토도 기르면서 나름 취미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은근 재밌고 상추나 방토를 돈 주고 안 사도 되니까 괜히 부자가 된 기분인 거 있죠? 반려식물 만나고 취미부자, 채소부자가 된 기분이야. 아, 요즘은 진짜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이게 뭐가 열려서 따서 먹고 상추도 뭐 잘라서 먹고 파도 이렇게 옛날에 파테크도 있었지만 그러면 느낌이 다르나 봐. 맞아. 그리고 이제 식물이 그렇게 어쨌든지 간에 물 주고 그렇다고 걔네들 막 어떻게 했겠어? 근데 물 주고 이렇게 왔던 것 뿐인데 그 자라는 그게 너무 막 신기하다고 뭐라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이 있는 집에 교육용으로도 너무 좋고 예. 진짜 부자 된 느낌. 야, 고기 구워 먹다. 잠깐만. 탁 상추 그렇지, 따와. 상추 딱 따와. 풋고추 따와. 그 맛에 그렇게 그럼. 막 옥상에 올라가서 막 이거 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수확하지 않아도 요즘 이렇게 집에 이 식물을 많이 갖다 놓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적극적으로 키우는 남자분도 많고. 맞아요. 남성분 엄청 많아요. 예쁜 가드닝 그 이렇게 뭐 모종 삽 뭐 이렇게 물 뿌리게 이런 것도 예쁜 것도 너무 많아졌어요. 예. 아까 이제 노사연 씨 만남 이렇게 노래할 때 같이 따라 불러 했잖아요. 그게 노래 가사처럼 맞아요. 이 노래만 하면 다 따라 부르게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 그렇죠? 이현주 씨가 전 호캉스 했을 때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애프터눈 티를 먹고 다음날 조식 먹다가 또 수영장 가서 놀고 신선 노름하는데 진짜 성공한 CEO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런 기분 들으려고 내려고 그냥 일하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예, 일하고 이제 여름에 호캉스 하자. 그렇지. 뭐 짐 싸고 비행기 타고 뭐 거기서 숙소 찾고 그럴 필요 없어. 그 돈을 그냥 국내 호텔 몰빵. 그렇지. 자꾸 막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럼요. 예전에 정말 유럽 사람들이 그런다고 이제 우리가 막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열심히 뭐 알바하고. 또 그걸로 이렇게 각자 해가지고 호캉스 그럼요. 하고. 예, 이런 거 우리 호영 씨 스타일은 좀 맞는 거죠. 굉장히 내 스타일이죠. 그 꼭 조식 챙겨 드세요? 전 챙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살짝. 그렇죠. 그 조식만의 느낌이 그렇지. 있고 그리고 그걸 포함인데 왜 안 돼? 그럼. 그러니까 그걸 먹고 다시 와서 자더라도. 그럼 당연하지. 3098님이 저희 동네에 수제 햄버거 집이 생겼어요. 최상급 소고기 패티와 치즈 폭포 그리고 베이컨과 트러플 소스를 추가하면 보통 버거 세트보다 훨씬 비싸지만 토핑을 원 없이 할 수 있을 때 부자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그래요. 이런 느낌.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또 이제 조금 허리띠 졸라매야죠. 그렇지. 다른 품목 할 때는 그럼. 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좋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또 마음껏 그렇지. 먹고. 맞아요. 5670님이 내 집 벽에 액자 걸려고 구멍 뚫을 때 눈치 볼 집주인이 없을 때 부자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부자죠. 예, 정말 그
남의 집에서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이러시다가 뭐 조그만 내 집이라도 막 뒹굴잖아요. 내 집이다 막 이러고 막, 막 꽝꽝 뚫어 막 이러면서. 그렇지. 맞아요. 자, 3월 7일님이 보내준 부자가 된 기분이 드는 순간 넘버 7 빠밤 3위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울지 나는 몰라. 3위 장기하와 얼굴들 우리 지금 만나. 제가 요즘 짐 정리를 하면서 채소마켓에 푹 빠졌는데요.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나 잘못 산 옷을 중고마켓에 내놓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물론 제 값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거지만 그래도 거래 성사되면 공짜 돈이 생긴 것 같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얼마 전에 1년치를 끊어두고 안 나가는 헬스장 이용권 중고거래도 중고거래로 양도를 했습니다. 아우 후련해. 짐 정리 싹 했을 때도 기분이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쓰는 거 이렇게 이제 잘 좀 갈 사람한테 가거나 아니면 좋은 가격에서 그걸 처분하면 너무 기분이가 좋죠. 그럼요. 부자 된 느낌. 그렇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요즘 이제 집을 평당으로 계산하면 꽤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 그렇죠. 그럼요. 그거를 한 두세 평을 계속 짐으로 놔봐봐. 그것도 안 쓰는 짐으로. 아우 속상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싹싹 치우셔야 돼요. 맞아. 아우 저도 한번 해야 돼. 아우 나는 안 봐도 비디오야. 얼마나 의상이랑 이 소품 방이랑 난리가 났어. 난리가. 사실 그래서 중간에 얼마 전에 한번 소소하게 제가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모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예. 사촌 여동생이랑 아니 그러니까 남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가져가면 너무 마음이 좋지? 좋잖아. 그럼. 아유 어찌나 좋은지. 팍팍팍 줄겠네 그러면. 저요? 가져가. 아니 진짜 옷 산을 쌓아놨다니까. 그치. 근데 아직도 멀었어. 더 그러니까, 해야 돼. 더 나갈 옷들이 있어. 근데 또 이렇게 챙겨 입으려면 처분이 또 쉽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계속 스타일리스트가 없이 예. 이걸 이렇게 옷들을 이렇게 돌려서 예, 입으니까 예. 사실 다 입는 옷들이 많긴 많아요. 맞아. 그래도 적극적으로 잘 입는 편이에요. 맞아요. 예. 전 은선 씨가 피부과 가서 기미 잡티 제거하고 누워서 마사지 팩으로 눈, 코, 입 다 가리고 있을 때 스스로가 왠지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딸 같더라고요. 1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요. 1년에 한 번 가면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면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는 게 어디냐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가면 안 되고 그래도 시즌에 한 두 번은 가야 되잖아요. 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좀 유지가 돼. 그럼. 맞아.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럴 때 힐링이 촥 되면서 아로마 향 샥 코끝에 이렇게 해주고 그럼 샥 이렇게 터치가 달리다. 터치다. 그렇지. 푸르푸르 올릴 때 그 손가락 어떻게 잘 떨어? 푸르푸르 푸르 그때 너무 좋죠. 예. 자, 3위 곡입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3572님이 보내준 부자가 된 기분이 든 순간 넘버 치스 빠밤 2위입니다. 너는 나의 샴푸의 요정 이제는 너를 사랑할 거야. 2위 빛과 소금 샴푸의 요정. 요즘은 품절 대란이라고 구하기 힘든 빵이나 물건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우연히 사고 나면 완전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분명 내 돈 내 산, 내 돈 주고 산 물건인데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공짜로 얻은 기분? 얼마 전에도 우리 동네 유명한 소금빵을 아침 일찍 일어나 줄 서서 득템했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 SNS에 자랑까지 했다니까요. 이런 거죠. 그 요즘은 이렇게 뭐 한정 물량만 파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막 발 동동 구르고. 그럼 그럼. 그리고 이제 몇 시 이후에 가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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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비싸게 또 팔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어쨌든 또 살 가치가 우리가 있는 거지. 또 기다렸다가 그거 이제 사고 몰리고 막. 아이고 그런 거 치면 뭐 5243님 거 난리 났죠. 스티커 빵 찾았을 때요. 그러니까. 제 조카가 엄청 좋아하는데 주변에 찾을 수가 없어서 못 구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마트에서 보이길래 처음 집어왔습니다. 그놈의 스티커가 뭐라고. 그래도 애기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만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모습 보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리액션이 좋아야 돼. 그럼 그럼. 와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막 이러면은 그거 나 있어. 나 똑같은 거 있다. 요즘 그거 안 해. 막 이러면 어유. 그렇지. 7558님이 전 뮤덕 뮤지컬 덕후인데요. 사실 10대나 20대 때는 보고 싶어도 티켓이 비싸서 별로 못 봤는데 30대가 된 지금 나름 팍팍 쓰면서 자유롭게 보거든요. 그때마다 아 이 맛에 돈 벌지 이런 생각에 절로 든답니다. 부자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이유 뭘 할 때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오일을 참는다. 그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내가 이 호캉스 때문에 내가 이 휴가 때문에 6개월 쓴다. 뭐 으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양미진 씨가 영화관에 심야 영화나 조조 영화 보러 갔는데 아무도 없고 남편이랑 나만 있을 때 영화관을 통째로 빌린 것 같고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너무 없으면 또 무섭지만 남편이랑 있으면 그럼요. 마치 예. 이벤트 한 것처럼 예, 그런 느낌 들잖아요. 요즘은 또 옆에 음료수도 딱 갖다 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세영 님이 저는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욕조에 누워서 제가 좋아하는 와인 한 잔 마시면서 거품 목욕할 때 되게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요. 멋지네. 이런 여유. 예. 이게 꼭 어머 너는 뭐 시간도 많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쁜 시간 쪽에서 꼭 이런 루틴을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렇지. 얼마나 멋져요. 예. 다들 진짜 부자시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부자인 분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렇죠. 자, 357돌 님이 보내준 부자가 된 기분이 드는 순간 넘버 7 스파밤 1위 곡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1위 조승우 지금 이 순간. 요즘은 라디오 들으면서 사연이 당첨되면 아주 큰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사연 당첨되면 선물도 받지만 내 사연이 라디오를 통해 나오면 뭔가 엄청난 행운이 올 것 같고 오늘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또 넘치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완전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아 그럼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한 시간 내내 얘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백화점 상품권도 드리고 이렇게 방송이 되고 아우 이거 엄청난 행운이죠. 그럼요. 경쟁이 엄청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기분 좋은 주제로 그렇습니다. 계셨다는 거 아주 아유. 기분 좋습니다. 우리 357돌님 맞아요. 자 윤정원 씨가 쉬는 날 근사한 카페 가서 여유 있게 브런치를 먹으면은 제가 뉴욕커가 된 것 마냥 여유로운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요. 평소에 8천원 국밥으로 때우는데 이런 사치가 힐링이네요. 그러니까. 이 느낌 있잖아요. 예, 좀 쉬는 날 그렇지. 햇살 비치는데 그럼 야외 테라스에서 야외에서 그럼 딱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런 날은 사실 커피도 두 잔씩 마신다고 에스프레소 한잔 먹고 뭐 아메리카노 먹고 라떼 마시고 그렇죠. 맞아요. 브런치. 네. 김민아 씨가 제가 좋아하는 꽃을 종류별로 색깔별로 사서 집안 곳곳에 장식할 수 있을 때 부잣집 사모님이 된 기분이에요. 맞아요. 집에 꽃 꽂아놓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좋죠. 어렸을 때는 왜 엄마는 꽃만 사 이랬는데 아이고 분위기가 살아. 살아. 맞습니다. 1636님이 지금 엉덩이에 미니 전기장판 따뜻하게 켜고 뜨끈한 미역국에 밥 말아먹고 있는데 부자가 별건가요? 내가 지금 제일 부자네요. 그런 말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생 끝이야. 그럼 끝이야. 예. 그게 부자예요. 아이고 맛있겠네.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주제 만들어주신 3572님 너무 재밌었고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부자된 기분이시죠? 자 호영씨 네. 끝곡으로
뭐 듣죠? 우리 이거 들읍시다. 에픽하이 이하이의 내 마음 들리나요? 요거 들으면서 전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호영 씨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끌어올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